자, 19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강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뭐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환매권. 환매권은 일반론을 쓰는 게 이제 이건 암기 사항이죠. 물론 질문 형태로 달아주면 더 좋아요. 물론 일반론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환매권의 성질은 꼭 써야죠. 형성권이라는 점. 형성권은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거고 행사만으로 그 권리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데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특히 취득시로부터 10년에 관한 일률적 교율 자체가 유형 결정을 받고 개정됐다는 그 점을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에서 헌재 결정을 물론 지금 개정은 끝났지만 과거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지 뭐 논란이 있죠. 어쨌든 헌재 판례는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변화는 6항에 있죠. 토지보상법 91조 6항에 있고 여기서는 조문에 요건이 다 있어요. 없는 것들만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있어요? 공익사업 변환에서는 변환되는 사업과 변환 전의 사업에 사업시행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써줘야겠고, 변환되는 공익사업이 무제한적이진 않죠. 거기에 메토 규정이 있단 말이죠. 4조 1회부터 5, 공익 관련성이 큰 사업으로의 변환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환된 공익사업으로 고시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 환매 기간은 다시 기산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판례가 기억나서 판례를 더 써주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병종 가능성, 주된 용도와 기능, 이거 찾는 게 핵심이죠. 나머지는 단순한 게 해도 됩니다. 병종 가능하다는 입장, 그 다음 말까지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 사용이냐, 특별 사용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물론 포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답안지에서. 자. 뭐, 그 내용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변상급 부과처분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종 가능하다. 별도로 행사 가능하다. 이거 뭐 판례사안인데요. 객관식에서는 많이 나온 판례인데, 실제 답안 사례에서 묻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C급으로 처리해서 이런 판례가 있다. 결론만 맞추면 돼요. 목적 취지가 달라서 별도 행사가 가능하다. 그 정도. 결론만 맞춰도, 결론만 알아도 우리는 답쓸수 있거든요. 공문의 사용관계.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 무단점유자냐, 또는 부과 권한이 있느냐, 또는 도로냐, 이 3단계로 하는 거, 강의 시간에 했던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우, 글자가 아주 좋네요. 환매권이 성립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성질, 판례는 사건,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사실 환매 증감 청구 소송도 민사로 보고 있어요. 성립 요건에서는 헌재 결정까지, 그렇죠. 헌재 결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개정돼서 이러이러하다. 그 정도.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잘 썼네요. 공익사업 변환, 조문 소고, 사업시행자 동일성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꼭 언급하고, 환매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암기사항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좋아요. 오히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변상금 부과처분. 강의 시간에 언급했던 거꼭 기억하세요? 도로점유 허가는 많이 나와요. 도로점유 허가와 관련된 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도로점유 허가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특허 재량이다. 근데 무제한적인 재량은 아니고 점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점용 목적 필요가 없는 부분은 재량권에서 잘못한 거죠. 원시작하자. 일부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점용료 반환과 관련해서 재산정에서 새로운 부과처분도 가능하지만 기존에 점용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일부 환급해 주는 거, 반환해 주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 강의 시간에 했던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유 허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파트에서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는 2020년도에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이 파트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 부당이득과 이건 결론만 알아두면 된다고 했죠? 결론만 정확히 알아두면 됩니다.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종 가능성이 나오면 특별 사용은 보통 도로 조명으로 거의 나와요. 물론 하천 조명도 동일한 논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도로 조명입니다. 도로 조명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쟁점의 정리. 환매권 인정 여부. 환매권은 브리타로서 환매권과 그리고 환경연해 평가 둘은 한 번씩은 써봐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 앞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네요. 한두 줄만 이렇게 써줘도 돼요. 조문만 정확하게.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병종 가능성. 쟁점의 이름 정확히 여기다 썼네요. 병종 가능하다. 다만 일반 사용인지 특별 사용인지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안의 경우는 그게 중요합니다. 잘쓴 사람들은 정말 잘 쓰네요.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내공으로 삼으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암기사항이 많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강론은 우리가 공부가 많이 안돼 있죠. 브리타로 나오는 것들은 판례 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문은요, 많이 쓴다고 점수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냥 생략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조문은 한두줄 쓰면서 제일 끝에 가로 열고 재배조 매타 매토 이것만 정확히 밝혀주면 됩니다. 조문을 해석한 판례 쓰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또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브리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브리타로 볼 수는 없어요. 입시에서 이미 기출됐고 사실에서 기출된 쟁점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을 뿐이에요. 뭐 환경연해평가라든가 이건 최근에 입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환매권 같은 경우는 또 시험에서 나왔죠 이미. 그래서 한 번씩은 풀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뭔가 새로운 걸 풀기보다는 타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쟁점을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이걸로 해서 삼순환 대단원의 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올해 시험 보는 분들은 합격의 영광, 우리 행정법 고득점 합격하시기 바라고, 내년 준비하는 분들은 한번 암기해서 한번 써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답안지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검토 및 소개를 해서 논의 실익 같은 경우는 여러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논문을 좀 추출해서 미리 서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